안녕하세요. 오늘은 앞에 있는 수제버거를 먹으러 갑니다. 그러잖아요. 갑자기 평생 이런데 앞에 조그만 냇가 막 이런 거 있으면 오 역시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. 지금 경식이 형이 주문을 해서 전 이만 앉으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잘 찍고 있는 그치? 약간 좀 적응 중.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. 이게 맛있겠다 진짜. 짱 맛있겠다. 야. 대박 맛있겠다. 맛있다.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김치? 와 불맛이 엄청 난다. 불맛이 나? 불맛이 나는데 이거 진짜로? 진짜. 진짜. 불맛이 아니라 매운데? 이게 깻잎이 있긴 한데 입맛이 안 해서 깻잎이 아닌가? 이렇게 사람이 달라. 그치? 너무 깻잎이 그건 너무 깻잎같이 생겼어. 근데 깻잎 맛이 안 나. 많이 먹어도 될 만한 맛이야. 그럼 너가 더 많이 먹어. 충분히 먹었어. 네, 형이 그래. 아, 나 오늘 알지? 다이어트. 다이어트 한대요. 칼로리가 몇인지 도와주라. 형 다이어트는 뭐지 알아? 다이어트 하니까 양파링을 많이 먹고 왔지. 야채는 살 안 찐다 했어. 닥터페퍼 마셔봤어? 체리에 있는 당구장에서 만든 거. 빵이 진짜 고슬고슬하다. 근데 이건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. 이 정도로 진짜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다. 아~ 또 먹고 싶은 맛이야? 야, 소스도 아낌없이 주신 것 같아. 느낌을 주세요, 느낌. 살쪘다는 거. 와, 다이어트 해야겠다. 다이어트 좀. 다루 매실. 어, 약간 우리 대련 처음 만났을 때. 아니야. 아닌가? 아, 중국에서 중국어구나. 뭔가 있어. 약간 매콤한 게 뒤에 좀 있다. 이거 약간 쳐. 고기가 식힌가? 묵더만 거 맛있는 거. 맛있어? 그러니까 이게 묘한 매력이 가장 높아. 김치 분만. 어, 그런 거 같지. 어, 그런 느낌. 내가 잘. 약간. 해도 많이 없다. 그런 느낌? 내가 야채 돼지고기. 야채 돼지고기. 내가 더 김맛 나거든. 약간 볶음밥 있지.
감자탕이랑 함께 먹고 난 다음에 내는 찌란 야채버섯. 그게 맛있어? 대련의 맛이. 근데 한 입 먹는 순간 학생 식당 생각나. 약간 야시장. 뭔가 굳이 야시장 야시장 생각난다. 아 이게 야채 돼지고기. 근데 앞에 있는 글자 어디 있겠어? 처음 봐. 물어봐. 저 글자는 무슨 글자야? 찌. 찌차이. 찌차이. 찌차는 그 네이나고. 아 이거 이러고 사진 찍고 놀 수가 있겠다. 이거 한강 한강 넘어갈까? 그럴까? 이거 버스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시키TV.